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레이싱 드론을 즐기는데 아주 중요한 카메라와 영상 송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싱 드론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FPV, 에임싱 시점에서 보는 이 카메라 장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론을 레이싱 드론을 날리는데 눈으로 보면서 날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지도 못하고 빠르게 보내지도 못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레이싱 드론이 커야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한 220mm 정도, 뭐 프로펠러 길이 합쳐갖고 한 30cm 정도 되는데 이게 200km로 날아다녀요. 이걸 눈으로 쫓아가면서 조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드론 맨 앞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직접 1인칭, 이 드론을 1인칭 시점으로 제가 그걸로 보면서 조종을 하는 게 레이싱 드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오는 영상 신호를 전송을 무선으로 전송을 해서 저희가 쓰는 그 비전 고글이죠. 영상이 플레이되는 고글을 통해서 보는 방법. 잘볼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영상 송신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와 영상 송신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FPV 카메라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근데 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안 씁니다, 요새. 예전에 시모스 방식으로 쓰던 뭐 35mm 정도 되는 굉장히 크죠? 다른 것보다 둔탁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었다. 심지어 케이스 철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요 정도 사이즈의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보통 요쪽 요요 사이즈의 카메라들이 저기 뭐야 드론 프레임에 맞도록 보통 드론 프레임에 요런 카메라의 사이즈들이 맞도록 나옵니다. 이런 크기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폭시어 그리고 이건 묻지마 카메라라고 부르는 이런 좀 뭐 카메라가 있습니다. 폭시어 카메라가 보통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런캠이라는 브랜드의 카메라가 유명하고 요새 이런 좀 미니 카닥스 이런 미니 형태의 미니 사이즈의 카메라도 나오게 합니다. 카메라가 좀 장착하는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프레임에 맞게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XB는 지금 요 사이즈에 카메라를 달기에 적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아스트로 스위치 얘는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 사이즈의 카메라를 가 적합한 사이즈예요. 장착하기에 이게 지금 런캠 미니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런캠 미니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젠더들도 달려 있기 때문에 변환해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선택을 하는 기준은 뭘까요? 영상 카메라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일단은 영상이 선명하고 잘 나와야 되겠죠. 영상이 선명하고 잘 나와야 되고 또 밝아야 되고 어둡게 보이면 안 되고 저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카메라가 태양 쪽을 바라보는 일도 있습니다. 역광에 강해야 되고, 태양을 직접 바라봤어도 강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요런 묻지마 카메라를 쓰고, 렌즈도 작죠? 요런 묻지마 카메라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안 보여요. 전깃줄, 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달면, 입문은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금세 이제 부딪히거나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메라는 좋은 걸 쓰시길 권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는 게 이제 런캠과 그다음에 폭시어 요거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저도 안 써봤습니다만 올려봤습니다. 화질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보통 폭시어 모델 뭐1197, 1177뭐 모델마다 다 다릅니다만 성능에는 뭐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폭시어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폭시어보다는 런캠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폭시어를 한 6개 정도 종류별로 이제 뭐1197, 뭐 1177부터 쭉쭉 사용해봤는데, 이런 폭시어보다는 좀 런캠이 화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런캠 위글은 색감 정말 풍부합니다. 예, 정말 좋아요. 처음 보는 색감이었고,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런캠 위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카메라에는 런캠 위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OSD 기능을 이렇게 잘 보시나요? 예, OSD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안에서 전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쓰기도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OSD 기능들을 쓰기도 합니다. 전압은 이제 5V에서 36V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라운드 이제 접지선이죠. 연결하고 옆에 이제 비디오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비디오 신호선을 예, 전달하는 거죠. 비디오 신호를 이제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고글이 어떤 거냐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도미네이터, 패시악 도미네이터 V3 같은 경우는 화면 지원 비율이 4대 3입니다. 4대 3이라는 건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니터가 지금 다 와이드 16대 9뭐 이런 거 쓰고 있죠. 예, 그게 아니라 4대 3 정사각형보다 조금 긴 예,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지원하는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쓰는 거에. 만약에 패시악 도미네이터, 패시악 HD2 뭐 이런 거 쓰신다 그러면 그건 16대 9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 카메라는 16대 9를 지원합니다. 예, 자, 보이시나요? 예, 16대 9 지원한다고 써 있죠. 16대 9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요거 캠을 자기가 안 맞는 거를 예, 딱 사갖고서 쓰면은 화면이 확 줄어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잘못 샀어요. 예, 16대 9짜리 그냥 호기심에 사봤는데 잘못 샀어요.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장터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본인이 쓰고 있는 거에 딱 맞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 선택할 때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렌즈예요. 뭐냐면 이 카메라에 보면 뭐 1, 2.7, 2.3mm, 5MP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2.3mm예요. 이 화각 이게 뭐냐면 이 렌즈하고 이 안쪽에 보면은 그 카메라 안쪽에 제가 좀 싸구려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렌즈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열어놓을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렌즈 끝이죠. 요 렌즈하고 요 안쪽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들어있죠. 얘랑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랑 거리, 초점 거리가 되겠죠. 이 초점 거리가 좁으면 화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2.3mm가 2.5mm보다 화각이 넓어요. 대신에 화각이 넓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사물이 멀리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거리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리보다 멀게 보여요. 그리고 초점 거리가 약간 더 멀어지면 2.5mm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사물이 가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것보다 거의 비슷하게 보이거나 조금 더 멀게 보이거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선택할 때 화각이 넓은 거는 물론 중요하죠. 예. 네. 여러분들이 비행을 할때 화각이 넓은 걸 선택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화각이 너무 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턴을 할때물 저쪽에 목표 지점보다 더 빨리 이렇게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더 늦게 틀어버리는 경우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렌즈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렌즈로 바꾸게 되면 또 그거에도 바꿔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렌즈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렌즈를 따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 초점 거리를 잘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 화각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BOI라고 사제 렌즈를 제가 별도의 렌즈를 사서 끼운 건데요. 예, 요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튼튼하고. 그래서 런캠은 원래 오리지널 렌즈가 좀 좋은 편이에요. 예, 굳이 바꾸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런 거 쓰셔도 되고, 혹시라도 렌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선택을 하실 때 초점거리, 이런 화각 이런 것들도 다 보시고, 화면 비율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송신기인데요. 영상송신기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은 5.8은 이제 이 영상송신기의 주파수 대역이 되고 40채널, 이 영상송신기가 40채널을 지원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TS-83이 600mW, 그러니까 이 영상송신기의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와트는 뭐라고 그랬죠? 출력이죠. 출력이에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배터리 많이 쓰는 거고 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걸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이쪽에 이제 안테나 연결하는 거고요. 그게 있다고. 채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주파수가, 예를 들면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생각하시면 맞아요. 뭐 99.9는 무슨 TBS 뭐 채널, 뭐 107.7은 뭐 SBS 뭐 라디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각각 채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고글 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40개 채널을 지원하는 이런 게 있고, 이것도 40채널을 지원하는 600mW짜리 출력, 600mW짜리인데 얘는 이렇게 안테나를 제가 개조를 했습니다. 얘도 여기 안테나가 얘처럼 바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좀 손을 뺐고요. 기본적으로 영상에는 발열이 많이 납니다. 600mW는 이제 뭐냐면 영상 신호를 송출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계속 돌다 보니까 발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쿨링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라운드 오디오 비디오 그라운드 27에 24V 이렇게 포 이제 연결하는 접점들이 있습니다. 커넥터 끼우는 자리가 있죠.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데, 위에 그라운드는 일단 무시하시고, 오디오, 그러니까 오디오를 카메라에서 오디오 출력을 지원하면 얘는 없네요. 그죠? 얘는 있습니다. 얘는 여기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오디오 선인데, 오디오를 연결하면 오디오 신호도 보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영상 신호,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 7에서 24V, 그러니까 배터리를 여기다 직결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여기서 5V 전압을 빼갖고서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보통 5V에서 36V 그 사이에 전압을 입력을 받아요. 여기도 써있죠. 5에서 36V까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개별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얘가 이게 뭉개지면 얘도 같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PDB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요 뒤에 버튼을 눌러서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꿉니다. 요거는 출력이 딱 600mW로 고정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요건 200mW 레이스 밴드를 지원하는, 출력이 200mW. 그러니까 600mV보다는 출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멀리 영상 신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시험용으로는 200mm 레이스 밴드라는 걸 이제 200mm 출력으로 제한한 영상 송신기들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V 아웃 하면은 모니터 여기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하고, 요새 시합 국내 시합에서는 요 영상 송신기를 이제 주로 쓰고, 뭐 요즘 다른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만 레이스 요게 TBS 유니파이 5.8G, OG8 이렇게 있고, 비디오 트랜스미터 말 그대로 영상 송신기죠. 이게 있습니다. 얘는 입력 전압이 5V짜리예요. 딱 5V짜리고, 얘는 출력이 가변형입니다. 얘는 지금 뭐 25mW부터 800mW까지 출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입력 전압을 5V만. 보이시죠? 줌을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5V만 넣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디오가 스마트 오디오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조종기를 통해서, 이게 얘를 FC 플라이트 컨트롤러랑 연결하면 조종기를 통해서 이 채널과 출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전원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딱 이제 여러분들이 드론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순간적으로 얘가 출력이 확 생기면서 다른 드론들이 이제 영상 신호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피트인 모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과출력을 하지 않고 채널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원을 해요. 그걸 ON해놓으면 약간 인터벌을 두고 변경하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트랜스폰더, 레이싱할 때 랩타임을 체크하는 기능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채널 변경하는 버튼인데, 이건 육안으로 LED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는 좀 불편합니다. 대신에 조종기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거운 거 쓰면 기체가 무거워지죠. 가벼운 영상 송신기를 선택을 하시고 출력이 굳이 그렇게 막 높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레이싱 드론 프리스타일 해도 많이 보내야 한 300m, 400m 보냅니다. 그 이상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레이싱 드론 보통 경기장은 규격이 한 100m 이내입니다. 사각으로.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내에서 보통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출력이 높은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이런 거 사두시면 이제 프리스타일 할 때, 시합할 때 이렇게 출력 변환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좋고,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감 밝고 선명하고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는 물론 견적은 나요. 추락하거나 그러면 깨지거나 뭐 부서지거나 합니다만, 제대로 보여야 제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캠 이글이나 이제 폭시어, 호불호는 있습니다. 폭시어 카메라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가형 이런 것들은 맛배기용으로 샀다가 금방 이렇게 내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레이싱 드론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멋진 비행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비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추가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고, 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날아다니는 건데, 그런 인터벌, 신호, 영상 신호의 인터벌을 줄여주면 여러분들이 더잘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얘가 얘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얘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아주 훌륭해요. 영상 신호 잘 나오고요. 다만 여러분 스타일 맞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20분 진행을 했네요. 이게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워낙에 여기 보시죠. 카메라도 종류도 되게 많고, 영상 송신기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 언급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꺼내 갖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라죠? 카메라도 했고 영상송이기도 했고, 이제 다른 부분 고글이랑 배터리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알았다 그래 갖고서 딱 드론을 조립한다 그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정보들도 같이 취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야기도 좀 하고, 고글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한번더 갖고, 조종기 이야기 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리고 나서 부품 세팅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차보다 좀 길었네요. 20분 가까이 했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